이게 다 뭔가 뭐예요? 이 생채처럼 썰려 네네, 있는 게? 어? 그러면 이게 다 무로 단맛을 네네네. 내는 거예요? 와, 무슨 맛일까? 이건 쌀떡이에요, 밀떡이에요? 쌀떡입니다. 야, 떡볶이는 밀떡이지. 맛있겠다. 자, 쌀떡 손 들어보세요. 쌀떡. 하나, 둘, 셋, 쌀떡. 쌀떡이지. 자, 밀떡. 밀이죠, 밀. 밀이지. 무조건 밀이지, 떡볶이. 무조건 밀이야. 아, 무조건 밀이지, 떡볶이. 얘는 아, 괜찮아, 얘가. 밀이야. 아, 밀입니까? 맛있겠다. 그럼 우리 먹을까? 떡볶이 2인분, 튀김 1인분. 오뎅 먹을까요? 오뎅 하나, 시켜야지. 오뎅 하나, 세 개. 오뎅. 그래, 난 저 큼직큼직한 거 좋아합니다. 맛있겠다. 지금 보니까 진짜 멋지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아니, 우리 부산에 어묵 맛있잖아. 야, 남자애들은 왜 이걸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드셔봐. 잡숴봐. 잡숴볼게요. 마. 친구들이랑 오니까? 아, 친구들이랑 온 것 같아.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먹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약간 맵고 달지? 응. 아니, 안 매워. 안 매워? 아니, 안 매워. 아, 매워. 맛있으세요? 느낌이 이거 있잖아. 약간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던 해찬 떡볶이 맛 알아? 아. 우와! 오, 맞는 것 같아. 그냥 확실히 무로 단맛을 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아시죠? 무의 특유한 단맛이 있잖아요. 어, 떡볶이 맞아, 안에 맞아. 싹 스며들어가지고. 맞아. 무 식감은 어때요? 무가 이제 익히면 좀 말랑말랑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무말랭이처럼 아, 맞아. 꼬득꼬득한 그런 무였어요. 더 맛있겠다. 그리고 그게 없다. 그 아? 떡볶이 먹고 텁텁한 거 없다. 어, 맞아. 텁텁한 느낌. 이건 다 무 때문인 것 같아. 무가 좀 정화시켜주나? 어, 정화시켜주는 것 같아. 맛있겠다. 그리고 나는 이거 식감이 더 많아져서 좋아. 그치? 약간 부산 떡볶이의 약간 표본이야? 어, 표본의. 표본의 맛? 어. 야, 튀김 먹어봐, 튀김. 아, 맞다, 저거. 아, 고추튀김 너무 좋아해요. 아, 고추튀김이구나. 맛있겠다. 아, 튀김 맛있겠다, 근데. 원래 떡볶이에는 튀김을 찍어 먹어야 돼. 아, 맛있겠다. 김말이지, 김말. 그렇지, 그렇지. 아, 김말이. 아, 맛있겠다. 이거 좀 살아있겠다. 김말이에다가. 오, 나 손으로. 맛있다.